자, 우리 수업 시작할까요? 이 웹의 역사가 되게 흥미진진해요. 예. 그리고 공부하실 때 역사적인 맥락을 살피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역사 쪽을 좀 파고 있어요. 근데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역사하면 국가 역사가 가장 사람들의 관심사니까 역사가 좀 역사에 대한 관점이 좀 풍부해질 필요가 있죠. 자, 시작합시다. 자, 우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했는데 이제부터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을 다루지 않아요. 예,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은 우리 이 수업에서 우리가 나가는 진도는 여기 모듈까지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나가면서도 뭐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 가셔서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요만큼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실습 환경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자기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나 뭐 자기가 원래 쓰고 있는 에디터가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특별한 기능을 얘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보죠. 아무 데나 하세요. 파일의 이름도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자, 저는 자바스크립트 HTML이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제가 지금 만드는 파일이 HTML 문서라는 겁니다. 자, 저장. 뭐 있네요. 자. 그럼 저는 뭐 자바스크립트 2로 그냥 하고 이 이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가 유료예요. 근데 기능 제한 없이 이렇게 귀찮음을 하루에 한번 정도 지불하시면 공짜로 계속 쓸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자, 제가 지금 불법 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귀찮음을 지불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HTML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자, 첫 번째 기본 HTML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서브라임 텍스트는 여러분이 HTML 코드 만들 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HTML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코드를 짠 하고 만들어줍니다. 대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됐나요? 우리 수업의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ping이라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분 허용 안 합니다. 1분만 허용합니다. 1분. 그리고 원래 좀 길게 나가는 수업에서는 이것도 있어요. 손을 들고 있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접고 제 수업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실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습에 파워를 쓰지 마세요. CPU 파워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에 파워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 수업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HTML 문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뭐냐면 HTML의 문법이에요. HTML의 문법.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임무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HTML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임무예요. 잘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제가 계속 그걸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HTML 코드인데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웹브라우저에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TML의 문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실행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코드를 통해서 그걸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한번 써보세요. 스크립트. 그리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응? 왜 이렇지? 자, 여기 있는 요 HTML 태그는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이 위에 있는 태그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내려가다가, 스크립트 태그가 나왔네? 라고 하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이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있는 이 구간은 자바스크립트구나 라는 걸 브라우저가 알게 됩니다. 저 스크립트라는 약속되어 있는 태그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영역에 있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 앞에 있는, 나 중국 사람이라고 딱 여기다 써놨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영어로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알수 있어요? 모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스크립트 태그가 끝났어요. 이거는 닫히는 태그죠.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태그는 HTML 태그구나라는 걸 알고 HTML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실행해 주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역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오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서로 이질적인 기술이 어떻게 하나의 파일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PHP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다가 두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쫙 벌려놓은 여기다가 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랑 똑같이 한다고 엔터를 저랑 똑같이 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 쭉 엔터를 친 거고, 제가 저렇게 들여쓰기 했죠? 저 들여쓰기도 따라 하지 마세요. 아, 들여쓰기를 따라 하는 건 좋아요. 저거는 가독성을 위한 것이지. 브라우저는 얘랑 완전히 똑같이 처리한다라는 거.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 따라 하세요. 말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예. 자, alert이라고 치세요. alert은 한국어로 경고, 뭐 이런 뜻입니다. 경고, 경계. 자, alert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괄호를 열고 숫자 1을 쓰세요. 어때요? 괄호 열으니까 닫히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주죠? 자, 대박이죠.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거 다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지금 다 이해 못합니다. 차근차근 알게 돼요. 자, 저장하고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실행을 시킬 때는 지금 우리가 만든 파일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실행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웹브라우저를 키세요. 자, 켰어요? 핑. 예. 자, 그 다음에 Ctrl O 키를 누르시면 파일을 열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파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은 주소창에다가 URL을 입력하는 웹이지만 그거는 서버 기술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 즉 브라우저가 설치된 컴퓨터가 뭐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읽어서 실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HTML 문서가 인터넷 너머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얘도 웹입니다. 자,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자, 저는 자바스크립트 2.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여니까 저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됐나요? 경고창이 뜨면서 숫자 1이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전혀 안 기쁘신가 봐요. 예. 예, 좀 기뻐해 주세요. 이 공부할 때 감수성이 중요해요. 예. 막 감동할 때는 감동을 받아야지 그 에너지로 그 다음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그걸 못했네요, 지금. 제가 좀 고조를 시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저도 수업을 많이 하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네요. 자, 아 제가 지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경고창이 떴어요. 우리가 경고창을 띄운 건뭐 때문에 경고창이 뜬 거냐면, 자, 얘가 어떤 문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안에다가 숫자 1을 놓으니까 브라우저가 얘를 실행할 때 경고창을 화면에 띄우면서 이 숫자 1을 경고창 여기에다가 딱 적어준 거죠. 맞아요?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브라우저도 알고 있고 개발자도 알고 있는 alert이라고 하는 저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제어한 거예요. 웹브라우저를 어떻게 제어했나요? 야, 경고창에다 숫자 1을 적어서 띄워라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지휘한 겁니다, 우리가. 예. 됐죠? 자,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배울 건 뭐냐면 일단 데이터부터 배워야 됩니다. 데이터. 자, 데이터가 뭔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데이터 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요금으로 연결되고 그런 게다 데이터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아는 거는 좀 벅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합시다. 자, 문자와 숫자 뭔지 아시죠? 문자와 숫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숫자 1을 표시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을 쓰면 얘는 숫자 1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 꼭 당연하지만은 않아요.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럼 문자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우리 수업이 자바스크립트니까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얘가 제가 하려는 거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제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자, 자바스크립트 앞뒤로 뭐가 붙었어요? 따옴표가 붙어 있죠. 자, 문자를 쓰고 싶을 때는 그 데이터 앞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나는 이 구간에다가 여러분이 문자로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를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정확하게는 웹브라우저가 따옴표를 보고, 아, 이제부터 문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쭉 얘를 읽어서 따옴표가 나왔어요. 아, 이제 문자가 끝났구나.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문자겠네 라고 컴퓨터가 해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도 똑같아요. 사람의 행동, 그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숫자 1일까요? 문자 1일까요? 아, 진짜요?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기수가 없었어요. 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자, 숫자 1이 아니라 이건 문자 1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라는 거는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근데 왜 중요할까요? 아직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의 결과는 뭘것 같아요? 정말요?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골리겠습니다. 자, 숫자 2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2가 나올까요? 11이 돼요? 11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네요. 11이 됐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더하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연산자예요.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하는 게 연산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더하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연산자예요. 산수할 때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가 붙어 있는 1은 문자예요. 문자와 문자를 더할 때는 문자와 문자를 더한다라는 의미의 완전히 다른 실제로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숫자를 다루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 데이터의 형식을 보고 그 형식에 맞게 저 연산자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라고 하지 않고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열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문자들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지만 어때요? 여러 개 문자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문자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안 적어도 됩니다. 스트링이라고 해요. 예? 적지 마세요. 차차로 알게 됩니다. 예. 반복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나 배웠어요. 뭘 배웠죠? 첫 번째, 숫자를 배웠죠. 두 번째, 문자열이라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데이터 타입을 두 개를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문법 수업이에요. 문법 수업이 어떻게 보면 문법 수업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 문법도 잘 보면 되게 오묘해요. 그리고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이 추구하는 미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걸 보면 되게 재밌게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정을 붙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 마음을 안 열면 아무리 효율적으로 가르쳐 드려도 안 들어와요. 안 쌓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수업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영어는 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어의 마음을 연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즘 영어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영어가. 되게 좋은 언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데이터 타입 알아봤고 또 하나는 연산자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자, 더하기. 저 연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빼기가 있을까요? 1 빼기 1은 뭐겠어요? 0이죠. 자, 이거는 빼기 할때 쓰는 연산자예요. 자,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나누기는 이걸 씁니다. 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곱하기는 이걸 써요. 어이없죠, 저런 거 쓰는 게. 자, 곱하기 할 때는 저걸 씁니다. 네, X가 아니라 저걸 씁니다. 됐고요. 아직까지는 좀 재밌는 게안 나와요. 하나만 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그 수학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죠?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수학 시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확 닫히는 느낌이 예, 드는데 수학이랑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X는 1. 이런 거 배웠었어요? 예? 썼죠? 아, 목소리가 이렇게 균형을 잃었네요. 자, 여기 이 X는 현재 값이 뭐가 돼요? 1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X의 현재 값이 뭐예요? 2죠. 자, X의 값이 변하고 있어요? 자, 변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얘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해요. 앞에 거는 변하다. 여기 able은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variable이죠. X는 1에서 이거는 변수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뭘까요? 예? 정수.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변수의 상대적인 개념인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자, 확 말이 어려워지죠? 부담이 확 오죠? 자, 여기서의 상은 항상 상자를 써요. 그리고 뭐 수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은 항상 상자예요. 근데 왜 얘가 상수냐면, 자, 이거 어때요? 말이 돼요? 1이 2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2가 3이 될수 있나요? 없죠. 1은 죽었다 깨어나도 1입니다. 2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2예요. 그쵸?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X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수고, 얘는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몰라도 됩니다. 예. 그리고 얘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헷갈리는 애예요. 상수가 그런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죠. X는 지금 뭐예요? 1이죠.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실행시킬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1이 튀어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죠. 자, 이유는 알겠어요? 자,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을 2로 바꿨어요. 이거 실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보세요. 이거는 실습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자, 처음 실행할 때는 2가 나옵니다. 얘가 2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이에요. 그쵸? X가 1인데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멈추고 있어요. 실행이 멈춰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하고 얘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를 때까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실행이 돼요. 실행되기 시작해요. 자, x의 값을 2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의 값은 현재 뭐예요? 2가 되니까, 2에서 1을 더하면 뭐죠? 아유, 3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확인 누르면 3이 나오죠. 아시겠어요? 예. 어때요? 좀 어렵습니까? 어떠신가요? 이해되죠? 예.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에 시달려서 그래요. 예, 마음을 열어야 머리도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항상. 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하잖아요, 영어. 아, 유창하게 못해도 영어에 비하면 복잡도가 거의 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왜 프로그래밍에서 걱정을 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자. 정말 쉬운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변수를 왜 쓰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변수를 왜 쓰느냐? 자, 예제를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수에서 뒤에 수가 붙으니까 쟤는 숫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X는 1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 형식이 저 X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코딩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에브리바디라고 하고 자,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이고. 코딩 에브리바디가 나와요. 그러니까 X가 변수라고 해서 숫자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여기 뭔가 좀 복잡하죠? 이거 하나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일 뿐이에요. 자, 우리 고객님이 우리한테 와서 그 이고잉 개발자님, 여기 경고창으로 100에서 10을 더한 숫자를 출력해 주고요. 별로 실용적인 예제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저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100에서 10을 더한 거에다가 다시 10을 나눈, 이거 나누기예요. 10을 나눈 걸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또 10을 빼고요. 그걸 또 경고창으로 띄워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경고창에 띄워달라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우리 고객이 와서 우리한테 한 거예요. 물론 화는 나지만 뭐 고객이니까 해줘야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예, 걱정됩니다. 자, 110이 나왔어요. 계산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한테 그 클라이언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걸 부탁하더라.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이고잉 개발자님 여기 이 숫자 100을 1000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어때요? 할 수는 있어요.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단순한 코드가 아니고 네 줄짜리가 아니라 천 줄짜리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 뭐가 어렵나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이해하기 난해한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고객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저기 있는 숫자 100을 1000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바꾸기 쉬울까요? 바꾸기 쉬워요? 그러면 이 코드가 만 줄짜리라고 해보죠. 바꾸기 쉬우겠어요? 10만 줄.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 회사 그만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힘드냐?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걔가 잘 실행되는지를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요 바뀔 수 있는 영역과 고정된 영역을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보고서 딱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고객님이 우리한테 와서 부탁한 거는 여기 숫자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변경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가변적인 영역이 돼야 돼요.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바꿔달라고 안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고정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저기 가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변할 수 있게 바꾸려면 뭘 써야 되겠어요? 변할 수 있게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뭘 써야겠어요? 그쵸, 변수. 이름에도 이미 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변수로 변수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선택한 부분 있죠? 저기를 X로 바꿔요. X로. 그리고 X는 1000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짜면 그 다음날은 1000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숫자만 딱 고쳐주고 노는 거죠. 예, 와우를 하든 예, 게임을 하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도구의 소중함이에요. 도구의 소중함은 그 도구의 어떤 그 생산성 플러스 그 도구를 남한테 알리지 않는 것. 이두 가지가 그 도구의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했다고 그 사람한테 막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 더 어려운 일을 시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 고객이 우리한테 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이 코드가 어떻게 변했어요? 아까는 여기가 변할 수 있었고, 여기가 변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고정적인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바꿔야 될 부분은 어디로 바뀌었어요? 여기로 바뀐 거예요. 어때요? 그 물이 있고 물에다 잉크를 탄 상태였는데 그 잉크가 아니라 기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물은 밑에 있고 기름은 위로 올라가서 우리는 딱그 위에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변적인 부분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밑에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뭐가 좋아졌어요? 보기도 좋죠. 가독성이 높아졌잖아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얘와 똑같은 것이고, 얘는 얘와 똑같고, 이렇게 이세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근데 저기 100이 적혀 있었다고 하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됐는지 우리가 파악하기에 쉽겠어요? 아니죠. 100이 어떤 취지로 사용됐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때 이렇게 고정적인 영역과 바뀔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고정되어서 끊임없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가변적인 영역이 입력값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아이폰이 여기 있는 요 핸드폰 제가 지금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코드를 바꾸나요? 안 바꿔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해요? 이 프로그램의 입력값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입력값에 따라서 코드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프로그램은 다르게 동작해요.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작은 코드지만 사실 되게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밍을 다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있나요? 예. 재미없어요? 예. 스크립트 안에서요? 변수 선언할 때요? 아, 그거는 이제 자바 같은 언어는 이 변수를 선언할 때그 변수 안에 어떤 데이터 형식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이런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스크립트 언어들은 그 변수 안에 어떤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갈지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요거는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이제 변수까지 우리가 했고, 변수를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 주석이나 줄바꿈과 여백 이런 거는 혼자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비교예요. 비교. 비교. 자, 비교가 뭔가요? 자, 여기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1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값 중에 뭐가 더 큰지를 가늠해 보는 것, 그게 비교죠. 그죠? 자, 프로그래밍에도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고 저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는 언제 중요하게 부각되냐면 조건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예, 그때까지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다는 거, 다행스러운 거는. 자. 자, 이거 어때요? 1이 10보다 큰가요? 벌써. 작죠? 자, 어르신이 스포일러를 자꾸 하시. 자, 작죠? 그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전문용어로 구라죠, 구라. 야, 이건 구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거짓말과 참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false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뭐라고 하냐? true라고 해요. 자,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우리.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얼럿 안에다 넣을게요. 우리의 얼럿.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자, 실행합니다. 어때요? 트루가 떴어요? 정말 트루가 뜨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폴스가 떴네요. 그죠?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트루 또는 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다 쓰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더 크냐를 했으니까 사실은 더 쓸모가 많은 거는 같으냐예요. 이두 개의 값이 같으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같으냐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같으냐. 영어로 equal.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1이 10이 될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equal이 두번 와요. 자, equal이 한번 오는 것은 equal이 한번 오는 것은 얘는 이름이 뭐냐면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한다라는 뜻의 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 그리고 만약에 x 1 이퀄이 몇번 들어왔어요? 두 번. 자, 이거는 뭐냐면 동등 비교 연산자예요. 대충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같은가요? 1과 10이 같아요? 그럼 뭐겠어요, 얘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면 뭐예요? 거짓말이면 false입니다. false. 자, 거짓말이면 false. 해볼게요.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얘는 true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이 여기서 등장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데이터 타입은 true, false입니다. 저 true와 false라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배우게 된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문자는 익숙해요. 숫자도 익숙합니다. 근데 true, false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걔가 왜 데이터 타입일까?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자, 문자열은 이 문자열에 해당될 데이터는 얼마나 많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A, B, C.
A, B 이거 다 문자열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자가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어때요? 숫자는 몇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숫자 형식은? 그쵸? 0, 마이너스 1, 쭉 이렇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상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상수란 말 취소. 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false와 true 이두 가지의 값은 문자열, 숫자열 외에 불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불리언. 영어로는 BOOLEAN. 그리고 이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나 숫자와는 다르게 단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false와 true라고 하는 겁니다. false와 true. 그리고 false와 true는 언제 사용을 하냐?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에요. 아직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자, 질문 있나요? 됐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배웠으니까 이제 비교를 왜 배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배운 건 비교랑 불리언 이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배울 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배울 거는 조건문이란 걸 배울 겁니다. 조건문. 영어로는 컨디션입니다. 자, 조건이 뭐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맞아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이걸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컴퓨터와 계산기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조건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그냥 계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문을 사용하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동작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문을 배워야지. 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왜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시작합니다. 문법이 나와요. 중요해요. 자, 지금 졸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드니까 좀 잠이 깨죠? 자, 자진 신고. 자, 조건문의 문법입니다. if로 시작해요. if. 자, if는 영어에서 뭐예요? 만약에 가정문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영어랑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괄호 열고 이렇게. 이게 조건문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괄호도 있고 큰 괄호도 있어요. 저 각각에 들어가는 무언가의 임무가 달라요. 자, 여기에 작은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단두 개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 그둘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됩니다. 아니면 false. 이렇게 하면 B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허용해요. 왜냐면 쟤는 관대하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자, egoing 돼요. 되긴 하는데 하지 마세요. 예. 고장은 안 나요. 다른 언어에서 난리를 핍니다. 너 미쳤냐? 이렇게 나와요. 너왜 이런 짓을 하는 거?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다 제가 true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그럼 얘는 경고창이 실행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false를 넣고 얘를 실행하면 얘는 경고창이 실행이 안 돼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if 뒤에 있는 이 괄호에는 true 또는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 값이 true라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배치된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false라면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아직 100%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이거 실습입니다. 실습할 수 있는 분들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 false를 넣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실행하면 어때요? 뭐가 나와요? 안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괄호 안에 false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true를 넣어요. true를 넣었어요.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 어디다 쓰느냐? 곧 알게 돼요. 좀만 참으세요. 10분 뒤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웃기는 코드예요. 잘 보시면. 되게 웃기는 코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조건문이라고 해놓고 언제나 실행되는 코드를 짜놓고 저게 조건문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게 실행이 안 되는 때가 있겠어요? true라고 딱 박아놨는데? 아니면 이렇게 false라고 제가 딱 저기다가 못을 박아놨는데 제가 실행이 되는 때가 있겠어요? 쟤는 반드시 실행이 안 됩니다. 예, 지구가 끝나도 쟤는 실행이 안 되는 코드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럼 뭐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정이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변. 저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변적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가변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변이 나왔어요. 가변. 가변. 뭐예요? 가변. 변수죠. 변수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x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x의 값이 현재 뭐예요? true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된 거예요? true가 되죠. 자, 변수에는 불리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은 x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 공감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x의 지금 값이 당신이 true를 때려 박아놨잖아요. 이건 뭐 언제 다르게 실행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고정 변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에서 앱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주체가 보통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변화는 코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드 바깥쪽으로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드 안에서 변화를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제 말 지금 자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하나만. 여기 있는 거 일단 치우고 잘 보세요. 우리 alert을 배웠죠. alert이 뭐였어요? 경계. 어르신 경계는 좀 경고. 경계는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것도 맞지만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배워보겠습니다. 프롬프트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실 분들은 이거 엄청 파워풀해요. 그냥 저 한 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핑 합니다. 어때요? 아무 느낌도 없으세요?
단 저 한 줄을 썼을 뿐인데 저런 게 튀어나왔는데 감동이 안 오세요? 자, 우리 좀 감동 좀 받으면서 합시다. 예. 자, 여기 누구세요라고 떴어요. 제가 한 거 별로 없는데 이게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가 떴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기다가 뭘 할 수 있어요? 나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뭘까요? 저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저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저기에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이,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가 저 코드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 브릿지예요, 브릿지. 아니면 도어,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기계 사이에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저런 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유저. 즉 사람과 기계 사이에 존재하는 접점이라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컴퓨터에게 전달하고 컴퓨터의 상태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무엇, 그 장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알같이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UI. 이거 UI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뭘 입력했어요? 뭐 입력했나요? 나야라고 입력했죠. 그 나야라는 것을 저는 변수에 담고 싶어요. 변수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데, 자, 프로그램은 언제나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 이거 뭐예요? 대입연산자죠. 대입연산자는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대입연산자가 실행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무언가를 먼저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실행된 결과를 왼쪽에 있는 값에 대입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x 1 더하기 2가 뭐가 돼요? 3이죠. 얘가 3이 되는 이유는 얘가 실행되고 그 실행된 3이라는 결과를 x에 대입한다라는 약속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프롬프트 누구세요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이 되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를 때까지 딱 멈춰 있어요.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제가 나야라고 입력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딱 내리는 순간에 얘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얘가 나야라는 문자가 됩니다. 제가 입력했던. 예. 그리고 이 나야라는 문자가 대입연산자로 인해서 x라는 값에 대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x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변수 x의 값은 뭘까요? 나야예요, 나야. 예. 이름을 얘기해야지. 그럼 너냐? 뭐 이러죠. 나겠지. 예. 자, 그러면 정말로 x에 나야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alert에다가 x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다가 너야 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야. 연애하나요? 자, 여기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을 누르면 x의 값에 너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너야예요. 그리고 q
경고창이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가변적인 것을 몰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뭐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조건문을 왜 쓰는지, 뭔가 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만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해보죠. 이제 우리 수업이 좀 반등하는 시기예요.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5분 쉬고 오세요. 자, 이제 좀 쓸모 있는 거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로그인. 뭘할 거냐면, 저 아이디를 물어봐서 이고잉을 입력하면 환영합니다. 이고잉이 아니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이디는 자, 이고잉이면 예, 지금 아이디라는 변수의 값이 뭐예요? 뭐예요? 아이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고잉이 들어있죠. 만약 아이디가 이고잉이면 경고창을 띄우고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흐흐. 네, 또 아부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크크요? 크크.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건문 할때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 여기가 참이면 첫 번째 중괄호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죠? 그걸 우리 배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있는 저 부분이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이 폴스일 경우에는 다른 데가 실행되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else 예, else가 아니라 else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이 부분이 true라면, 예? 여기가 true라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가 false라면, else에 있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법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하건, 자바를 하건, 파이썬을 하건, 루비를 하건, 펄을 하건, C를 하건, C++를 하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하나만 배워두면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게 되게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배워두시면 다른 언어 배울 때다 도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실행해 보죠. 현재 ID 값이 뭐예요? 이고잉이죠? 그럼 여기의 값은 뭐가 돼요? 이고잉이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뭐죠? 아, 제 닉네임으로 안할 걸. 자, 이게 뭐가 되나요? 얘는 이고잉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 닉네임이 그냥 E라고 합시다. E와 얘도 E죠? 그럼 얘가 같은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나요? True가 되죠? 그럼 true가 되면 얘 1번이 실행될까요? 2번이 실행될까요? 1번이 실행되면서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제 친구인 리체를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ID 값이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되면서 누구세요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얘는 누구세요가 나오고, 얘를 이고잉으로 바꾸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랜만이에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색해요. 자고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부분을 가변적으로 빼주기 위해서 프롬프트 누구세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실행을 해보죠. 어때요? 누구세요가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고잉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영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리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세요가 뜨는 거예요. 자, 이해 가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렇게도 동작하고 저렇게도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래야 자고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쵸? 질문 있나요? 만약에 조금 복잡하게 비밀번호까지 체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영상을 보세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조건문이란 거에 파워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이 조건문과 함께 이 프로그래밍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잠깐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